기대도 안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시작부터 쇠기를 받고 들어간다. 여러분, 내가 신년사에서 포용이란 말 썼다고 그걸 국민통합 정적과의 화합으로 혼돈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포용경제, 그러니까 사회주의식 평등경제를 21세기식으로 부르는 그 뜻입니다. 오해 마세요. 국가원수로서 국민통합을 위해 초법적으로 행사해야 할 사명권을 여론 탓, 삼권분립 탓을 하면서 방기한다. 말이 길어지면서 속내를 못 숨겼다. 반성도 없는데 무슨 사면이냐? 라고 사족을 달았다. 스스로가 대통령이 아니라 대깨문 정파의 대리인 하수인이에 불과함을 실토했다. 기세 좋게 밀어붙이던 검찰개혁은 윤석열 개인 깎아내리기로 쪼그라들었다. 이 모든 사단의 출발이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대면서 비롯됐다. 차기 물망인 조국을 수사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 부정선거 사건, 월성 1호 기사기 폐쇄 사건의 칼을 대면서 시작됐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런 방구도 없다. 대신에 윤석열을 윽박지른다.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 못 박았다. 파일을 갖고 있으니 정치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 했다. 검찰이 과거 관행에 젖어서 검찰개혁하려는 추미애 법무부와 마찰이 있었다 한다. 다만 추미애가 서툴러서 개인 감정 싸움처럼 비친 게 문제란다. 친절하게 지지자를 향한 해명 서비스까지 덧붙인다. 그냥 단칼에 자를 수 있었는데 징계라는 절차를 거쳐야 민주적 통제라는 말이 먹혀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무력한 지도자라고 비난 말아주세요. 대통령 말기는 과오투성이이고 외로울 수 있다. 특정 정파, 그것도 과격한 탈레반 집단 속으로 숨어들어가면 당장은 편할 것이다. 길게 보면 그게 재앙이다. 왜? 백계문은 결국 당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애달다. 또 한 명이 대통령이